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요즘 얘기하는 주제가 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에다가 NMR 센서를 달자는 측면인데, 그 NMR 센서는 사실 요 NMR 아날로그 회로에 들어 있죠. 그냥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그린 거죠. 근데 이제 요 기능을 하려면은 알두이노가 슬레이브가 되고 마스터가 라스베리가 마스터가 돼서 우리가 마스터한테 뭔가 시키면 알두이노가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PC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요 PC에서 작업하는 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걸 요즘 했었죠. 예를 들면은 요 라스베리의 데스크탑을 통째로 다 불러오는 거, 요 VNC를 써가지고 클릭하면은 요거 다 설치했었죠. 이렇게 화면을, 라스베리 화면을 통째로 가져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게 자꾸 헐 얘기만 늘어놓게 되거든요. 많이 못하게 돼서 한 번에. 요 RF 스위치를, 요게 이제 고주파 펄스를 만들어주는 건데, 요렇게.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가 대화를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시키는 거, 작업은 여기서 하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시키는 거를 라스베리가 마스터가 돼가지고 알두이노한테 시키죠. 그러면 그 신호를 이쪽으로 주면은 트리거라고 그러죠. 방아쇠 땡기는 거. 그러면은 고주파 펄스가 켜지고 꺼지고, 그러면 NMR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나 이제 요 다음 버전에서는, 버전 1.1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는 이 부분을 펄스 프로그래머로 해서 고주파 펄스를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에 요 지금 대화를 시키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를 혼자서 하는 친구가 있었죠. 비글 보온이라고. 그래서 요걸 쓰는 거는 우리가 버전 2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요거는, 요거 보드가 이 부분을 대신하고 또 요 아날로그 회로가 들어가고, 물론 요 센서를 포함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버전 2 이렇게 불렀죠. 요 비글보는 키기만 하고 아직 진도를 못 나갔어요. 다음에 요 아날로그 회로를 프로그래밍 해서 요 진큐 보드에다가 넣는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보드하고 센서만 있으면 되겠죠. 뭔가 좀 간단해지는 것 같죠? 그 대신 우리가 할 일은 좀 많아질 거예요. 다음에 인터넷 작업을 해야 되겠죠? 한 번은 했었는데, 요 인터넷 작업은 요 라스베리에서도 해야 되고, 비글본에서도 해야 되고, 진큐에서도 해야 되고, 다 다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작업의 파트 1을 했었는데, 파트 2를 요 진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다가 비글본이 또 중간에 끼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파트 2를 비글본에서의 인터넷 작업으로, 그리고 징큐에서의 인터넷 작업은 파트 3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 같이 간단한 장치라도 웹브라우서가 있으면은 우리의 NMR을 버전 1, 버전 2, 버전 3, 버전 1.1도 있었죠. 다 우리가 제어하고 데이터 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진짜 휴대용으로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라떼 판다라는 정말 작은 컴퓨터, 손바닥만한 거, 그걸 사용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쭉 계획이 먼저 이해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준비 단계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버전 4를 또 얘기해야 돼요. 진짜 MRI. 그때는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 MSP432든가 예, 그 보드를 쓰고, 다음에 리얼타임 보드를 또 하나 쓰죠. ARM, 암의 리얼타임 보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가 3개죠. 요 우리 일반적인 윈도우 PC, 그 다음에 리얼타임 보드, 그 다음에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시키면은 리얼타임 보드가 1을 나눠줘 가지고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가 NMR 하는 부분이 있고 영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영상 하는 부분은 X, Y, Z 세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가 더 들어오겠죠. 그래서 장치가 조금은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경우는 이제 MRI니까 이렇게,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코일을 더 넣어서 한 축으로,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이 키보드 조작하는 게 자꾸 잊어버려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코일이 한 방향으로 두 개씩 들어오니까 다른 방향으로 두 개, 두 개에서 모두 여섯 개가 들어와야 되겠죠. 방금 전에 그 VNC라든지 푸티는 안 보였었는데 지금 보이면 되겠네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설치하고 어떻게 사용하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요 라스베리하고 아두이노가 대화하는 거죠. 물론 간단하죠. 여기 USB가 있으니까 이 USB하고 이 USB를 연결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유닉스 터미널. 그 터미널을 쓰는 때는 286보다 386, 286보다 더 전에 선사 시대죠. 그러니까 컴퓨터의 조상인 유닉스 시대죠. 그때 제 기억에는 제가 이제 70년대에 대학을 다녔으니까 선사 시대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이런 터미널, 이런 터미널조차 없진 않은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실습할 때 쓰는 거는 그 OCR 카드에다가 빵꾸 뚫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입력이 되는 거죠. 그 타이프조차도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유닉스 컴퓨터 그래 봐야 뭐 안 보이는 데 있고, 그런 키보드로 뭐 어떻게 하는 건 상상을 못하는 때였죠. 그래서 그 터미널,
그 터미널에서 돌아가는 커맨드. 그러니까 그 커맨드는 커맨드 하나하나가 전부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유닉스 커널에 작동하는 커맨드. 그래서 CLI라는 얘기를 썼었죠, 우리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요게 이제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로 바뀐 거는 윈도우에서 처음 시작했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그전엔 윈도우도 도스 해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였죠. 요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쯤 해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80년대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거기 같이 있던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윈도우를 모르더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우린 요 유닉스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요런 거죠. 요런 걸 썼었는데 그때 한 줄 한 줄 타이핑해서 넣는 거를 그게 다 프로그램이 다 따로 된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닉스가 이제 컴퓨터 조상이니까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러한 커맨드를 넣을 수 있는 거를 쉘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근데 이제 유닉스는 비싸니까 그 리눅스가 무료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리눅스가 근데 그 구조나 거의 모든 게 이제 유닉스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유닉스 라이크, 유닉스 같은 리눅스의 쉘에서 거기 이제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거죠. 지금 요게 리눅스 쉘이죠. 이전에 요런 유닉스 컴퓨터에서 쓰던 거는 그냥 터미널 그냥 깡통이죠. 어떤 컴퓨터가 들어있진 않죠. 그냥 연결만 돼가지고 이 커맨드를 하나하나 쓸 수 있게. 근데 요즘 이 터미널하고 다르죠. 이건 그야말로 깡통 하드웨어 터미널이고 요거는 터미널 에뮬레이터. 그러니까 터미널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한 거죠. 터미널이 되도록. 그래서 그 터미널 에뮬레이터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쓰는 거겠죠. 이 라스베리에서는. 그래서 바로 전번에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얘기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가 대화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찾았었죠.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하고 대화, 컨버세이션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시리얼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몇 개 봤었고요. 또는 이렇게 라스베리의 시스템 커맨드라는 거 있지 않을까. 유닉스에도 시스템 커맨드가 있을 거고 유닉스 같은 유닉스 라이크 리눅스에도 시스템 커맨드가 있겠죠. 라스베리는 리눅스니까. 그래서 그거 찾아보니까 이렇게 한 57개 모아놓은 것도 있었고요. 얘를 그거를 이제 이번에 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은 이렇게 파일 매니지, 또 네트워크 커맨드, 또 시스템 업데이트, 어떤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의 매니지먼트, 시스템 매니지먼트, 또 라스비안의 커맨드,
요게 이제 리눅스 커맨드죠, 결국은. 근데 기타 뭐 등등이 있는데 요 시스템 매니지먼트를 먼저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요 시스템 D라는 거죠. 요거는 라스베리 파이 .org 그 회사의 사이트에서 준비되어 있는 건데 요거 찾는 방법은 그냥 시스템 D라고 해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브라우저에서. 그래서 라스베리 시스템 D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 시스템 D는 서비스들이죠. 그러니까 요 커맨드가 커맨드 한 줄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 즉 유닉스 커널을 작동시키는 프로그램 또는 리눅스 커널을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라면 요거는 그거보단 사이즈가 좀 큰 거, 요 커맨드보다는 사이즈가 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를 하려면은 상당히 프로그램이 양이 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시스템 D 서비스라고 부르죠. 요 라스베리에서 라스베리도 결국은 리눅스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 커맨드들을 모아가지고 스크립트로 쓰는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 라스베리 파이의 커맨드 그 커맨드는 곧 프로그램이었잖아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제 그 요 쉘 커맨드들을 굉장히 많아요. 양이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요거는 아주 일부만 모아놓은 거죠. 그것도 양이 꽤 많은데 그리고 전번에 어떤 사이트들 중에서 우리말로 된 것들 어떤 여성분이 한 거 굉장히 자세하게 해놓은 거 뭐 한 거의 100개 가까이 그 영상이 있는 그 사이트 한번 봤잖아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고민이 많은데 일단 지금 진도에서 이게 확 치고 들어오면은 이거가 한참 동안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 시작할 때 전체 계획도 조금 방대한 편인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정리, 교통정리도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내려가고 우리가 지금 라스베리 아두이노 대화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조금 귀찮더라도 띄워놓고 하죠. 라스베리하고 아두이노의 대화. 그런데 또 계속 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조립자석에 시뮬레이션 보여드리겠다 그러고 또 SD카드도 우리가 쓰는 보드에 전부 써야 되는데 그거 사용하는 것도 좀 보여드려야 되고 일부는 또 어떤 덧보드를 사야 돼요. SD카드, 그러니까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면은 요 SD카드 넣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보드를 하나 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포함하면은 요 SD카드 쓰는 거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또 그것도 새로 구입해야 되고 조금 좀 생각이 복잡하네요.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회로도 굉장히 양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아날로그 하드웨어 회로
아날로그 회로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좀 어려운 게 많이 나와요. 아무리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번에는 좀 하지 못하고 많잖아요. 아날로그 회로 많고 이 자석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사실 양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보드들에 대해서 또 SD카드 쓰는 거 하고 몇 가지 더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 그 대화하는 것도 USB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프로토콜이라는 거. 그러니까 HTTP 인터넷 프로토콜 디스크고 SPI라는 시리얼 페리페랄 인터페이스도 있고 I2C라는 것도 있고 그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그건 기본적으로 요 보드들에 들어있는 UART, UART, Unsynchronous, Universal Asynchronous UART, UART네요. 아유, 미안합니다. 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 and Transmit. 쓰는 게 낫겠네요. 유니버설 어싱크로너스 리시브 수신이죠. 앤드 트랜스미트 요게 각 보드마다 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알두이노 보드에 이거 저거 요거 저거 이렇게 안 했잖아요. 필요한 것만 하면서 오니까. 근데 요 UART에 대한 거는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그림이 가렸네요. 다시 한번 쓸게요. 키보드 조작이 많아요. 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 and Transmit 이런 장치가 요 요 라스베리에도 들어있고 알두이노에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다른 보드와 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는 좀 또 허구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순서가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니까 당분간 요 조립 자석 모사하고 SD 카드하고 아날로그 회로는 잠시 쉬자. 모르겠어요. 몇 번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잠시 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지금 이 대화가 중요하니까 방금 전에 유닉스 쉘, 리눅스 쉘을 얘기했는데 그게 커널에 대한 커맨드 또는 프로그램이라면 C는 안 되냐? C는 쉘이 없냐? 하는 게 질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C쉘을 좀 찾아봤죠. C쉘 그러니까 유닉스 쉘, 리눅스 쉘, 또 C쉘 요거 용어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 용어가 헷갈리면 굉장히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여튼 요 대화를 시키는 건데 요 C쉘의 경우는 요것도 알아둬야 돼요. 요 빌 조이란 이분이 만들었어요. 당시 버클리 대학의 대학원생 때 만드는 거죠. 그러면 C랭귀지하고 뭐가 다른가? C쉘하고
그거는 이제 요 지금 요 위키피디아거든요. 위키피디아에서 C#을 찾은 건데 그거에 대해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고 대략 저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그 저 뭐 저 유닉스 리눅스 리눅스가 그때는 아직 안 나왔죠. 유닉스에서 유닉스 깡통 터미널과 커던 시절이죠. 그리고 막 이제 286이 나오려고 폼 잡던 그 시절이죠. 그 시절인데 이거 보면은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More like C라고 그래요. C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그 비슷하다는 게 뭘까? 뭐가 비슷하다는 건가? 보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눅스 쉘 중에 본 쉘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쓰는 게 다 이거죠. 가장 최근 거. 요 리눅스 쉘 또는 유닉스 라이크 쉘 또는 유닉스 쉘 요 쉘하고 C 쉘하고 다른 거는 요 가만히 두 개를 보면은 이쪽에는 뭔가 모르게 문법이 없어요. 그게 그 얘기가 요 익스프레션이죠. 그러니까 이 쉘에서 쓰는 커맨드는 익스프레션이 없죠. 문법 요소. 그러면 납득이 될까요? 근데 이 C 쉘은 같은 쉘이라도 C의 문법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게 그때 80년대부터 방금 봤던 그 양반이 만든 이후로 계속 C의 익스프레션, 그래머, 문법 요소가 자꾸 더 들어가서 점점 C하고 비슷하게 되죠. 그래서 쉘 프로그래밍을 해도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거 이런 라스베리 파이 커맨드 갖고만 하는 것보다 C하고 굉장히 닮아있는 C하고 굉장히 닮아있는 C쉘을 쓰면은 더 좋겠다. 왜냐하면 C는 언어 중에 해보면은 뭐 요즘 나오는 것들 다 포함해서 해보면은 결국은 C가 제일 빠르잖아요. 왜냐하면 C랭귀지는 어셈블리 다음에 나온 건데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문법적인 요소를 갖고 문장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메모리를 직접 액세스하고 해서 뭐 IO도 다 갖춰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C쉘은 저도 안 써봤는데 이제 쓰면서 상당히 빠른 라스베리와 알두이노의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때에 따라서는 라스베리가 직접 어떤 거는 컨트롤하고 또 알두이노를 시켜서 하고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건 알두이노 시켜서 하고 어떤 건 직접 하고 그렇게 할 때 요 리눅스 쉘하고 C 쉘을 같이 쓰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예,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금 믿음지는 않는데 뭐 그 이상 또 없어요 사실. 그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다음에 요 그러면 C 언어는 뭐였더라 하는 거죠. 예전에 봤었는데 요거는 이제 이거 만든 분이 요 분이죠. 여기서부터 터는 이 사람들 대부분 물리학자예요. 뭐 말로는 컴퓨터 사이언스 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물리학자고 예. 그리고 이제 요 C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계속 발전시켜 나가니까 그렇게 결국 C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로 해서 이거는 제대로 요 그래머 문법이 들어가는 거죠. 익스프레션이 유닉스 쉘하고는 다르게 또는 리눅스 쉘하고는 다르게 요 C 쉘은 익스프레션이 들어가죠. 그리고 익스프레션이 제대로 들어가서 언어, 랭귀지 된 거는 C 랭귀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 C 랭귀지는 예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 유닉스에서 유틸리티를 만들려고 만든 언어다 라고 얘기가 됐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현재 우리 그 언어 중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봐야 되죠. 특히 하드웨어를 막 컨트롤하고 이럴 때는. 근데 요것도 전번에 그때는 이제 말이 너무 많아지니까 빼했던 얘기가 요 C도 어디선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게 저 같은 사람들이 70년대에 펀치카드에 구멍 뚫어가지고 하던 요 포츠런 같은 거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죠. 그때는 포츠런하고 여기 있는 요 어셈블리 하고 밖에 없었죠. 지금처럼 이렇게 언어가 많은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펀치카드 한번 숙제 내고 컴퓨터 다 배운 거고 거의 모르죠. 뭐가 뭔지를.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 그게 그런 거였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전신이 포츠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랭귀지, 언어, 즉 그래머를 갖춘 문법을 갖춘 문법적 요소가 있는 익스프레션, 표현들이 들어간다. 그게 리눅스나 또는 유닉스의 커널의 커맨드인 쉘하고는 차이가 난다.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제 얘기한 게. 수고 많으셨어요. 잠시 복습을 해보니까 정작 중요한 거 좀 몇 개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요 소프트웨어 말고 이제 펌웨어로 대화하는 것도 좀 해야 되고 좀 다음번에도 좀 제가 정신이 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구독하고 의견 댓글 좀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